여러분들은 어떤 유명한 흉가를 알고 계시나요? 대한민국 3대 흉가 하면 곤지암 정신병원, 일본가든, 영덕횟집이 유명하죠. 낡고 깨지고 녹슬어 멀쩡한 곳 하나 없는 건물로 무서운 분위기를 자아내는데요. 이러한 곳들은 공포체험뿐만 아니라 여러 방송에서도 좋은 소지거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던 세 곳 모두 무시무시한 흉가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다 조작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대한민국 3대 흉가의 진실입니다. 첫 번째, 곤지암 정신병원. 정신병원은 사람들이 반가워하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이 외진 곳, 산속에 위치해 있습니다. 산속의 정신병원, 그것도 폐병원은 세월의 흔적 때문에 더욱더 무서운 분위기인데요. 세계 7대 미스터리 장소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공포영화로도 나왔을 만큼 유명한 흉가입니다. 이러한 정신병원은 경영의 문제로 1996년 7월에 폐업하게 됩니다. 이후 방치된 건물이 관리도 안 된 채 스산하게 남아있어 흉흉한 소문들이 점차 사람들에게 나돌기 시작했죠. 병원장은 정신병에 앓다 자살했고 건물주는 행방불명이다. 이유 없이 사람들이 죽어나간다. 이 병원의 원래 자리는 형무소 자리였다는 등 빠르게 소문이 퍼지게 되었죠. 하지만 이 소문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행방불명됐다던 건물주는 노안으로 사망하여 자식들이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병원을 운영할 여건도 의지도 없었죠. 또한 건물을 물려받은 건물주와 병원장은 한 가지 마찰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위치한 자리는 팔당댐이 건설된 이후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고 하수처리 시설이 없으면 병원을 불법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죠. 병원을 경영하는 원장과 해외에 거주하는 건물주는 서로 논의가 힘들었고 비용적인 문제로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을 불법으로 운영할 수 없게 결국 폐원한 것이죠. 정신병으로 자살했다던 병원장은 강원도로 옮겨 정신병원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곤지암 정신병원은 2018년 6월에 철거되어 주택단지로 조성되고 있죠. 두 번째, 늘봄가든. 충북 제천에 위치한 늘봄가든은 의문의 종업원이 출몰한다는 괴담 때문에 더욱 유명세를 치렀습니다. 단체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에게 음식을 주문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음식이 나오지 않자 가게 주인에게 항의하였고 주인이 저희 가게에는 여직원이 없다고 얘기했다는 소문과 그 식당에는 식물인간인 딸과 함께 살았지만 딸이 죽게 되고 직원과 아내도 교통사고로 사망했으며 이어 남편은 주방에서 가스를 틀고 자살했다고 소문과 사연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늘봄가든은 이러한 무서운 소문과 한국의 대표하는 흉가로 전략하는 데에는 방송사도 한몫하기도 했습니다. TV 프로그램 중 테마사와 대동해 이 장소를 찾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며 괴담에 힘을 실어주었죠. 하지만 이러한 소문들이 퍼질 수 있었던 건 늘봄가든은 식당으로서 좋지 않은 자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시골에 위치해 있어 교통도 안 좋았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는 농사짓고 사는 민가밖에 없었죠. 심지어 커브길에 위치해 사고나기 딱 좋은 위치였던 것인데요. 늘봄가든은 특히 제천시에서 원주를 갈 때 가로질러 갔던 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천 손님들이 많이 왔었지만 중앙고속도로가 개통한 이후부터 손님들이 끊기게 되었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평범한 갈비를 먹으러 올 사람들은 많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지자 운영을 포기하고 폐업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채권 채무 관계가 해소되지 않자 건물을 방치하게 되었고 고철업자들이 돈 되는 것을 뜯어가기 시작하면서 건물은 더욱 흉물처럼 바뀌게 되었죠. 현재 늘봄가든은 늘봄 힐링 카페로 운영되었다가 2019년 풍천 장어집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영덕 흉가. 경북 영덕군에 위치한 영덕횟집은 무속인들이 살았지만 한 명은 실종되었고 한 명은 미쳐 뛰쳐나갔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귀신이 자주 출몰한다는 흉가로 소문이 돌고 있었죠. 또한 이 지역에서는 인천 상륙 작전을 위한 교란 작전이 있었고 학도병들이 희생되어 묻힌 장소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영덕횟집 아래에 수많은 학도병이 묻혔고 수많은 귀신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횟집 주인조차 어느 날 새벽에 2층에서 내려오는 여자 귀신을 보고 혼절하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미국으로 이민 갔다고 하죠. 심지어 이곳에 들어가면 환각과 환청을 겪는 사람이 수없이 많고 전자기기가 망가지는 현상을 겪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곳 소문 또한 과장된 헛소문에 불과하죠. 사실 횟집 주인은 이렇게 소문이 불거지기 전 횟집을 그만두고 미국으로 이민 가면서 방치되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앞에 도로가 확장되면서 차량 진입이 어려워졌고 가게 사정도 어려워지자 접었다고 하는데요.
관리인조차 없었고 방치되다 보니 오래된 건물과 세월이 흘러 기괴한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했죠. 지역 주민들은 이곳에서 학도병들이 전쟁에 희생되고 전투가 벌어진 것은 맞지만 붙였다는 곳은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한국 전쟁 때 이곳 지하실에서 사람들이 숨어있다 폭격으로 몰살당했다는 말도 앞뒤가 안 맞습니다. 학도병이 묻혔다는 것은 건물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점을 보면 지하실에서 몰살당했다는 말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전자제품이 망가지고 환각이나 환청의 이상현상은 횟집 근처 뒷산에 큰 레이저 기지가 있어 전자파와 자기장이 크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무당들이 살다가 나온 것은 맞지만 사실 이들은 귀신 때문이 아니라 무단침입 거주로 쫓겨난 것입니다. 현재 영덕흉가는 하얗던 외벽이 분홍색으로 리모델링한 것처럼 보이며 빈 건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흉가들이 단순하게 빈집으로 시작됐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이런 사실을 알더라도 저는 무서워서 못 갈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잡다한 지식을 전달하는 잡식 백과였습니다.